정황으로 보아 이동관은 스스로 사퇴한 것이 아닙니다. 탄핵을 당해도 자신을 내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이동관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퇴는 없다며 큰소리친 이동관입니다. 임명권자의 의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동관은 이렇게 스스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탄핵안 처리를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탄핵을 당한다 해도 자신이 버티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읍소하는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동관의 사표는 제출 즉시 재가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발의된 날에도 이동관은 버텨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다음날 오전에 자진 사퇴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까봐 서둘러 재가했다고들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설득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관은 두 가지 부분에서 윤석열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진 사퇴 그림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 실수는 YTN과 연합뉴스 민영화를 재가하지 않고 보류시킨 결정입니다. 저는 인수를 결정한 기업들이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뛰어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부부에게 언질을 받지 않고 인수에 나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관이 거기에 재가하지 않고 초를 쳤습니다. 이동관이 초를 친 이유는 그만큼 방통위원장 자리에 미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동관은 민영화를 보류시켜놔야 탄핵이 되어도 자신을 해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시 복귀했을 때는 총선 즈음이 될 텐데 분위기상 여당이 가망 없으면 민영화 추진을 포기하고 여당 승리가 점쳐지면 민영화를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 계획도 세워둔 것 같습니다. 이동관 본인을 위해서나 윤석열을 위해서나 나쁘지 않은 계획인데 문제는 윤석열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뇌물창고를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윤석열 부부는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수기업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거나 이미 대가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무척이나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밀한 사정을 드러내어 말할 수는 없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주먹을 쥐고 이를 빠드득 갈았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정황을 모를 사람이 아닌데 자신을 엿먹이거나 자신의 약점을 주려고 이동관이 저런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이동관의 두 번째 실수는 태도입니다. 이동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말할 때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심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인 윤석열에게 달려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이동관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든 버티든 자신이 결정한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봉건시대 왕처럼 자신이 그런 대통령이길 원하는 윤석열에게 이동관의 이런 모습은 몹시도 거슬렸을 것입니다. 이동관의 이런 인터뷰는 공교롭게도 민영화 보류 이후에 집중되어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누가 갑인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의 심기를 눈치챈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탄핵보다는 자르는 것이 낫다는 대통령실 건의는 반가웠습니다. 윤석열은 옳다구나 하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를 보면 탄핵이 발의된 날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날밤 새면서 농성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동관의 사퇴는 다음날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사이에 버티는 이동관에게 좋게 좋게 사퇴를 종용하던 대통령실이 이동관이 버티자 태도를 바꿔서 더 버티면 파면까지 시킬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은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결과가 같다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파면보다 이동관에게는 개이득입니다. 이동관은 오전 8시 조금 넘어서 사퇴 의사를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동관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을 세 달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언론 전체를 30년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퇴직했으니 수사를 계속하게 될지 아니면 검찰로 이관될지 모르지만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동관의 악행은 반드시 처벌받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상상 속에 발현된 제 뇌피셜이지만 저는 이동관의 사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탐권분립의 기본조차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었습니다.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하고 복지를 늘리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변치 않은 그런 사고로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고
윤석열은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계는 쾌재를 부르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시장은 자본과 노동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노동이 자본 위에 설 수 없는 구조지만 권력과 사회가 노동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끝을 모르는 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의 기업은 당연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침묵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노동자는 기업이 척결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 가야만 하는 동반자가 노동자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기업에서는 이미 반대 의사를 충분히 피력했고 만족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타용자 단체가 침묵했으면 더 괜찮았을 것입니다. 타용자 입장에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기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노동계는 마땅하다 여기는 것임에도 그것을 얻지 못해서 좌절했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작은 배려에서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타용자 단체의 환영 입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동자를 보는 인식이 아직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하는 처사라면서 항의의 표시로 예정돼 있던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입장 발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타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의 사고가 그렇고 정책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선 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이익을 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노동계를 홀대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라 생각합니다. 시위와 집회를 열면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으로 매도하면 실제로 적지 않은 국민에게 노동계가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분리해서 사고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분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적지 않은 노동자가 신기업 성향의 정책으로 반노동자 성격의 정책을 실행해도 노동단체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 노동자가 잘못된 것이라 노동단체가 매도하거나 억울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같은 편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같은 편 중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 가능한 것이 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당장의 피부에 닿지 않는 제 일이 아니기에 속편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동이라는 특정 이름이 붙은 단체인데 노동자라는 특정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이 단체를 도외시하는 모습은 노조에 가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가슴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노동단체를 약자로 보는 기업이나 국민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진중함과 과단성을 보이고 어렵겠지만 참신한 방안을 만들고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항의하는 뜻에서 규탄 행진에 나섰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언론 탄압과 방송 통제의 목적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을 뿐 단 한 번도 지적한 것을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2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라 말했을 정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참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부 여당입니다. 반대로 작금의 언론 보도 실태를 보면 정부에 따라 일관성을 버리는 쪽은 지금의 정부 여당이 아니라 언론계 같습니다. 솔직히 언론인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몇 명이 현수막 걸고 기자회견한다고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참혹한 짓들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부끄러움조차 상실한 듯한 여러분들이 잘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스스로 각성하고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과 정부에 맞서지 않는다면, 합당한 질문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기레기라는 말은 오명이 아니라 실체로 굳어질 것입니다.